이번에도 버튼에서 도와주실 도희연 회장님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6배틀 네, 성균관 대학교 대 원투 킥복싱의 대결입니다. 네, 성균관 대학교도 오늘이 마지막 대결이네요. 이제 마지막 승부인데, 아, 이제 오늘 또 성균관 대학교도 좀 이제 멋진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항상 이렇게 성균관 대학교는 이게 강한 팀이랑 걸리는 거고요. 되게 속상하네요.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원투 킥복싱이랑 또 이제 마주하셨어요. 원투 킥복싱 많이 아프실 텐데. 성균관 대학교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대결 회장님께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네, 회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균관 대학교는 지금 올해 마지막 경기거든요. 이제 마지막 경기가 이제 원투 킥복싱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원투 킥복싱이 개인 기량은 뛰어난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경기 룰이 달라서 네. 경기 룰에 적응하지 못해서 현재 3전 3패예요. 그러나 이제 슬슬 이제 적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몸이 풀려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점점 강한 팀을 변모하는데 하필 운이 없게 성대가 이제 만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투 킥복싱은 3전 3패여서 약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저력이 있는 팀이죠.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또 이제 룰에 익숙해지면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또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경기 기대되고요. 이제 네 번째 경기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어쨌든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1승을 더 추가해서 좀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 뭐 두 팀 다 아직 크게 뭐 개성은 없고. 없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성균관대학교는 마지막 경기니까 좀 승리해서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고 원투 킥복싱은 이제 슬슬 몸이 풀려나가니까 이제는 한번 좀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오늘 경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대결은요 그 체급에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에 저희가 좀 관점을 두고 보면 조금 더 경기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자, 26배트 원투 킥복싱 대 성균관대학교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시죠. 주열, 부심의 장동열, 조현임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선수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긴 사람을 계속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원기 선수 지금 홈팀의 김원기 선수 네 명을 불러내서 지금 잘 싸우고 있고요. 우리 청팀의 성윤관 감독 지금 성윤관 대 감독이 지금 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굴을 맞았지만 고든 발이다. 고든 발은 발을 곧게 뻗어 차면 택견이라면 호구가 없이 경기하는 이유가 곧게 차는 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고든 발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역시 삼심의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자, 삼심의 합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자. 홍 선수의 공격이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홍! 자, 홍 선수의 공격이 청팀의 마지막 선수 이지한 선수 39전에 아주 노련한 선수입니다만 지금 마지막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팀에 5명 선수 다 남아있어서 얼마만큼 선방할지요. 예. 직접 여기서 이기시면 안되는데 벌써 나오시지 않아도 될텐데 벌써 두번째로 나왔습니다. 예, 워낙 청팀 선수가 노련한 선수니까 완전히 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인가 마지막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남일 관장님이 지금 두 번째 선수 나왔습니다. 스텝을 많이 안 뛰어서 체력적인 거를 좀 많이 힘 안 쓰게 네, 준비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발차는 그 소리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이 네 번째 경기고 이제 한 경기가 남았어요. 예. 네, 그때도 이제 또 네, 멋진 모습 보여주실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어떤 각으로 이제 마지막 한 경기 이제 하실 건지 가감하게 해주세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1승을 했는데 저희 제국까지 다음에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카메라 이제 보시면서요. 네. 이제 혹시 예, 알겠습니다. 원투키 퍼싱 파이팅! 네, 성균관대학교의 이재환 선수와 함께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환 선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였어요. 네, 오늘은 이제 이재환 선수가 아니고 이재환 감독님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항상 이제 마지막에 나오셔서 되게 마지막까지 힘들게 싸워주셨는데 아쉽게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제.
네, 이제 경기도 끝났는데 이제 어떠세요 기분이? 아 좀 네, 후배들한테 좀 더 많이 가르쳐줘서 차라리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니 좀 후배들한테 많은 걸 못 가르쳐줘서 이 정도밖에 못한 게 좀 많이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직 수성이나 오효율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나올 거니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도 시간 나는 대로 많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아 그럼 이제 내년부터는 경기 출전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올해도 제가 할 생각은 없어요. 나와도 이렇게 성대 말고 좀 다른 팀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 그냥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그 성균관 대학교에 이재현 감독님이 아니라 다른 팀의 선수로 아마 그럴 수도 네, 있고 선수로?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셔야죠. 아, 힘들어요. 나오셔서 이제 좋은 결과를 찾으셔야죠. 그러면요 이제 오늘 마지막 경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성균관 대학교 파이팅! 네 26배트 성균관 대학교 대 원투킥 복싱의 대결은요 원투킥 복싱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늘 성균관 대학교가 마지막 그 경기였는데 그 1승을 올리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그 성균관 대학교 선수들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원투킥 복싱 팀은 확실히 그 이게 때리는 게 소리가 많이 난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선수들 막 다리 부러지지 않을까 되게 조심조심했거든요. 진짜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선수들 다리 다 멀쩡해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그럼 오늘 대결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회장님의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투킥 복싱이 이제 몸이 많이 풀린 것 같죠? 네. 예, 특히 김홍희 선수 뭐 네 명의 선수를 이기면서 아주 정말 좋은 경기 펼쳐서 승리 주역이 됐는데요. 원투킥 복싱이 이제 3패하다가 이제 1승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원투킥 복싱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몸이 안 풀렸을 때 라이가 이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몸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아 있는 경기가 대전인데 대전을 라이거에 견주면서 이제 이 대전이 라이거한테 이겼지만. 그래서 상대로 온다면 원투는 라이거한테 졌으니까 대전이 당연히 원투한테 이겨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처음에 원투가 몸이 안 풀렸을 때 라이거한테 졌지만 지금 몸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백호조의 원투 킥복싱이 청룡조의 공공의 조처럼 그 조카 노릇을 해가지고 만약에 원투 킥복싱이 나머지 한 경기인 그 대전과의 경기 먼저 이겨버리면 이 또 백호조도 대전과 라이거의 어느 팀이 올라갈지 아주 애매해지긴 합니다. 어쨌든 네. 원투킥 복싱이 슬슬 몸이 풀려서 좋은 경기 보였고요. 우리 성균관 대학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 배틀 처음부터 지금까지 축구 경기에 참여하면서 대학생 팀으로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제가 택견하는 입장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 참 좋아하는 팀인데. 불행히도 올해는 선수가 이렇게 수급이 잘 안 되니까 세대조차 잘 안 이루어져가지고 좀 고전을 면치 못했잖아요. 올해 경험을 잘 살려서 정말 그 택견 최고의 강호 성균관 대학교의 면모를 내년에는 정말 꼭 다시 한번 부응해 주길 바라고요. 또 성균관 대학교 출신 선배들도 졸업했다고 좀 이렇게 관심 갖지 안 가지면 안 되고 후배들을 많이 격려해줘서 운동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선배들이 많이 나와서 직장 다니는 선배들이 많거든요. 맛있는 음식 좀 많이 사셔서 성균관 대학교를 격려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번 성균관 대학교가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성균관 대학교 이것은 올해 경기 끝나고 원투킥 복싱 마지막 남아있는 대전과의 경기에서 과연 어떠한 경기를 펼칠 것인가 대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다음 경기가 기대됩니다. 네 성균관 대학교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끝까지 정말 그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원투킥 복싱을 남은 한 경기 그때도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배틀까지 그 멋진 모습 선수들의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